먼저 들어가서 올라가서 땅 하나 할 수 있고 저기가 됐는데. 아니 저는 처음에 보고 해외 토픽인 줄 알았어요. 이게 도심에 나타난 배트맨. 이게 어제 오늘 이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거 저 부산에서 촬영된 거라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. 네. 한 익스트림 스포츠맨이 빌딩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이제 낙하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자세히 보니까 이곳이 부산 해운대의 한 지역이었습니다. 한밤중에 낙하산을 메고 빌딩 아래로 몸을 던지는 사람. 아이고, 저기 이제 바로 뛰어내리는 거군요. 낙하산이 향하는 착륙 지점에는 이제 대형마트 간판이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. 이곳은 해운대 중동의 한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인데요. 신원 미상의 두 남자가 마트 주변에 있는 40층 높이의 오피스텔 옥상에서 마트 옥상으로 뛰어내린 겁니다. 어떤 이는 끝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뭐 참 보는 우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. 이거 어떻습니까? 그 화면으로 보신 이 오피스텔 이제 건물과 대형마트 사이에는 이게 교차로가 있거든요. 아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주차장도 안전하진 않지만 만약에 옥상에 착륙하지 않고 교차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떨어져 들어간다면 훨씬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수사 끝에 해운대구 모 게스트하우스에 러시아인 남자 투숙객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. 이들은 자칭 베이스 점프 예술가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낙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다고 하고요. 알고 보니 대형마트 낙하 영상도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. 지난 토요일 밤과 일요일 낮 이틀에 걸쳐서 도심에서 무단으로 낙하를 했던 것이죠. 이게 그럼 이게 베이스 점프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거 사전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런데 이분들은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호텔 옥상에도 그렇고요. 그리고 오피스텔 옥상에도 허가 없이 들어가서 호텔, 남의 호텔 옥상에 합니다. 그냥 쑥 올라간 거군요. 네, 그렇죠. 무단으로. 주민들이 운동하실 때 그때 잡은 거죠. 경찰에서도 무단 침입 문제를 두고 이 러시아인 남성 두 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.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상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.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제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에도 중국에서 불법으로 도심 낙하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요.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낙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체포된 경험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. 원래 이 사람들 목표가 101층 LCT 건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101층까지 걸어 올라가지 못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이게 저기 중동의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 외국에 있는 고층 건물들 보면 이런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가 가끔씩 영상으로 나오긴 하던데 그죠? 이게 우리 부산에 초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부산에도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절벽에서 셀카 찍기, 뭐 고층 건물 맨몸으로 오르기 등 목숨을 걸고 하는 기상천외한 이벤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어쩌면 그들에게는 50층 이상의 건물이 뭐 무려 25개나 되는 해운대구가 꿈의 도시였던 모양인데요. 하지만 도심 낙하는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는 데다가 특히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 저기 굳이 뭐 한다면 미리 통보해서 그 경찰이 좀 안전하게 밑에를 통제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로 우리 해운대가 운명을 가졌으면 안 되겠지요. 다음 소식입니다.